올림픽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온 두 선수들. 부상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내면서 드디어 꿈의 무대, 평창 동계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 오늘 침착하게 잘 수행만 해준다면 좋은 점수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일한 우리나라의 페어팀이고요. 그렇죠. 자, 가장 먼저 연기를 펼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텐데요. 이런 긴장감을 이겨내고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음악은 히스토리아데 운 아무르, 어느 사랑 이야기. 첫 번째 더블 트위스트 리프트. 네. 공중 자세와 착지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스로우 트리플 사이클. 아, 네.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수행 이어가주면 되고요. 네. 이어지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트리플 사이코. 네. 아무래도 넘어진 여파가 조금 커서 네. 김기훈 선수가 회전이 풀렸네요. 그룹 3 리프트. 회전의 변화를 주고 있고요. 자세 변화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페어 컨비네이션 스핀. 경쾌한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스텝 시퀀스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미 특유의 보사노바 리듬에 맞춰서 경쾌한 음악 그리고 애잔한 사연을 음악과 함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 자세로 들어간 포워드 인사이드 데스 스파이더. 네, 대한민국의 김규은, 강강찬 선수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난 팀 이벤트 경기에서 실수가 있었던 스로우 트리플 사이코 점프에서 또다시 실수가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무대에서 실수가 나와서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첫 번째 수행은 잘했지만 또 이어지는 두 번째 수행에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프로그램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넘어졌을 때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넘어진 그 느낌이 선수들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점프를 시도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트리플 점프를 이상의 점프를 시도해야 되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점프에서 싱글 점프를 김기훈 선수가 수행하면서 점수는 아예 받지 못하겠고요. 네, 아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김기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첫 번째 순서라서 더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계셔서 더 잘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네, 또 김기훈 선수가 이 올림픽을 굉장히 기대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랜딩할 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지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아프게 넘어졌어요. 그렇죠.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침착하게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네. 페어 컴비네이션 스피는 굉장히 잘 수행해줬고요. 가장 높은 레벨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에게 온전히 의지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던 대한민국의 김규훈 감강찬 선수입니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 아주 멋지게 잘 마무리해줬고요. 시즌 베스트 점수는 55.02점입니다. 개인 최고점 경신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The score, please. Kyun Kim and Alex Kang Chan Kam have earned in the short program 42.93점을 받았습니다. 총점 42점. 네, 아무래도 실수가 나왔던 것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김규훈, 감강찬 선수의 경기 함께 만나보셨고요.